안녕하세요. 가을이라기엔 사실 거의 초겨울 날씨긴 한데 눈에 살짝 음영을 넣어봤습니다. 루형이랑 루파파는 어린이집에 등원하러 갔어요. 원래 오늘 제가 데려다 줬어야 됐는데. 이건 뭐야, 흰머리? 눈이 지금 좀 많이 부었어요. 어젯밤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일본 영화가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. 엄청 잔잔할 것 같아서 보다가 빨리 자야겠다고 그걸 틀었는데 웬걸? 또 폭풍 오열해서 지금 눈이 좀 많이 부었어. 뉴스 같은 데서 들었거든요. 산부인과에서나 태어난 아기가 바뀌는 거? 그 질문을 내 스스로한테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예요. 내가 과연 그 상황이라면?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?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참 또 말하는데 또 눈물 또 막 아씨 아침에 또 이러면 안 돼. 근데 그리고 약간 이게 눈이 부으면 화장할 때 좋은 게 여기 눈 이쪽 있는 데가 통실하게 약간 되잖아요, 부어서.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서 튀어나와 있어서 아이라인 그리기가 되게 편합니다. 슬프라고 막 오열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거든요. 정말 특유의 일본 영화의 초담백함. 배경 음악이나 뭐 연출 효과 같은 것도 거의 최소한으로 자제한 그런 영화인데 거의 뭐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. 와, 그게 더 슬픈 거야. 알죠? 뭔지. 와. 그래서 막 그 배우들이 막 울고 그러지도 않아요, 거기는. 근데 대신에 이제 내가 우는 것이. 그 배우들을 대신해서 내가. 빨리 이거 해야 되겠다.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기질 육아라는 게 있는데, 이거를 지금 일단 라이브를 틀어놓고, 저는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막 명품을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이렇게 막 좋아할 형편이 안 돼요. 어젠가 검은 색깔 옷에 노란색 스카프를 하나를 휘둘렀었는데 어떤 분이 DM으로 언니 그 노란색 방도 뭐예요? 나는 이제 목에 이렇게 휘두르고 있으니까 아 이게 누군가에게는 방울도마뱀처럼 보이나 보다 해서 아 방울도마뱀이요?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가르쳐줬어. 스카프를 방도라고도 말을 한대요. 방도.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? 찾아보면서 아 방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리고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뭐구나 라고 하면서 이거를 내가 본 거지.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요거구나. 좀 큰 케이스에 비해 33만원이더라고요, 세상에. 이게 원래는 27, 29 할 때도 있었는데 가격이 계속 뭐 매년 10% 10% 뛰니까 33까지 올랐다고 합니다. 요런 느낌이구나. 요 정도, 요렇게. 꽤 길죠? 120cm. 편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머리도 약간 요렇게 해서 햇번 스타일로 옆으로 묶고 싶어요. 저는 약간 옆으로 묶었어요. 요거가 이쪽으로 오게 해서 어, 귀여운 것 같아. 기질을 이해하는 부분이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고요. 두 번째 기질 안내는 뭐냐면 아이에게 부모님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이제 안내를 해줘야 돼요. 아, 요거는 거기서 샀어요. 롯데 에비뉴엘 명동에 있는 데 가서 샀어요. 요즘은 이게 옛날에는 엄청 물량이 안 풀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 물량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해도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 가르쳐줍니다. 직접 매장 방문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해요. 아, 자 그러면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! 막 오젓 추젓 하잖아요. 추젓이 제일 맛있습니다. 요거 엄청나게 통통해요. 너무 맛있어. 남은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제가 지금 기질 육아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. 주의 전환성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해야 할 때 전환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주의 전환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질이라고 해요.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회사 다닐 때 점심시간이 됐어. 근데 하던 일이 안 끝났잖아요. 그럼 이 하던 일을 끝내고 난 밥 먹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. 그게 주의 전환이 조금 안 되는 유형이라고 하거든요.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. 엄마는 약간 성격도 좀 급하고 내가 밥을 했어. 그럼 따뜻한 밥을 아이한테 먹이고 싶잖아요. 그런 성격인데 예를 들어 내 아이는 그런 성격 아니야. 주의 전환성이 조금 낮아. 얘는 밥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한 애인 거야. 이러면 충돌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럴 경우에 내가 저 아이의 기질을 주의 전환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게 제 의문점입니다. 밥 때 되면 딱 그 시간에
와서 앉아야 되는 거, 일의 우선순위의 문제 아닌가? 이거는 밥 쌍머리 교육이 아니냐 이거지. 너무 맛있다. 질문 타임이다. 저 질문해야 되니까 여기까지. 요거는 발포 비타민입니다.
샐러드를 사러 왔거든요. 만원 돈인 거잖아요. 만원이 막 넘고. 근데 어쩔 수 없어. 이게 지금 모든 도시락 세트인데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게 12,980원이면 이거를 먹지. 저는 요거로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방금 미팅 끝나고 들어왔고 들어오는 길에 요거 김밥 사왔어요. 요거 김밥이랑 컵라면에서 점심 간단하게 먹을 겁니다. 빨리 먹어야지. 아, 배고파. 저 이제 정수기 설치해서 따뜻한 물에 컵라면도 먹을 수 있다고요? 어, 배고파. 김밥 하나씩 다 먹어봤는데 유부초밥이 전 제일 별로고 그리고 그냥 일반 김밥에 치즈가 들어갔어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즈를 막 아주 튀는 맛은 아니지만 제가 막 좋아하진 않아서 그냥 그렇고 전복김밥 맛있고 롤도 맛있네요. 여기 전복김밥은 생각보다 안에 밥이 내장으로 간이 짭조름하게 잘 돼 있어서 제주도에서 먹었던 김만복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? 간이 아주 괜찮아요. 친절해. 한 7, 80% 정도 꼴이 그쪽이 다 회복이 됐어. 갈 때 이제 카톡 택시를 불렀는데 조금 출발지 그 선택되는 데가 조금 이제 오류가 있어서 기사님이 좀 저쪽에 있었어요. 그래서 약간 오차가 있었어. 제가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다리를 끌기 시작하는 거야. 내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막 끌면서 내가 가더라고요. 보통의 상황들로 봤을 때 짜증을 낼 법한 상황이거든요. 어, 천천히 하시라고 엄청 친절하신 거예요. 사무실 들어올 때 또 택시를 탔어. 근데 제가 반대 방향에서 탔어야 됐는데 걸어가려니까 저쪽 반대로 넘어가려면 저 앞에 있는 육교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더라고요. 그럼 보통 기사님이 무조건 원래 뭐라고 하세요. 이거 반대에서 타야 되는데 그 타러 가는 그 짧은 찰나 다리를 내가 또 끌었어. 너무 친절하시더라고 세상에. 다들 너무 친절하셨어. 많다. 하긴 13,000원짜리인데 많지. 저 요거만 마지막 먹고 얼른 시작해 보겠습니다. 내가 생각해도 아주 그냥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5만 걸 다 털어 먹는다 정말.
오늘 금요일인데 두 타임 뛰고 가려고요. 정신이 안 듭니다. 와, 나이가 진짜 드나봐. 이제 안 돼. 진짜 이제 안 돼. 어떻게 이러지? 아, 땀을 조금 뺐거든요? 아직 이 수족독이 덜 빠졌어. 조금 더, 한 타임 더 뛰고 조금 더 빼고 가야 됩니다. 완벽한 컨디션 회복을 위해. 아, 너무 힘들어. 아, 너무 힘들어. 괜찮습니다. 뭐 살 빠지는 게 뭐. 괜찮아, 선생님만 아니, 그렇게. 근데 이거 되게 반짝반짝하니까 놀라서 되게 놀라. 우리 새로운 조명이 생겼나? 자, 이제 오늘 두 타임 다 끝났습니다. 두 타임 오늘 다 했어. 요걸로 한 두 통 먹은 것 같아요. 아, 이제 술이 다 깨네. 해장 피닉만 한 게 없다고. 그리고 오늘 두 타임 했다고 요거 음료수도 주셨습니다. 제로 음료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제로 사이다거든요. 한 번씩 음료수 쫙 땡길 때 있는데 그때 맛있게 먹었어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약간 술 덜 깨서 혼미한 정신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진짜 기분이 더럽거든. 얼른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 술 좀 주시고. 제가 평소에 먹는 신옥탄 닭발 말고 다른 데서 시켰어요. 유니 불닭발인데 요거 국물 추가하고 요거는 직화, 요거는 그리고 튤립 닭발이라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편의점에서 오면서 저희 동네 금천구 명물 타코야끼를 털어 왔습니다. 와사비 맛이라고요. 소맥으로 한 잔씩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운동하고 이거 바로 먹으면 거의 미쳤다고. 첫 잔은 바로 먹어야 된다고. 자, 오케이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장난 아니지? 정말 맛있네. 머리가 다시 핑글핑글 돌기 시작하지? 요거 당면 추가를 했고요. 아, 저희 원래 우리 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끝나고 나오면서 저희 클래스에 어떤 선생님, 남자 아저씨 선생님이 계시는데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분이 루파파한테 술 먹자고 그 제안을 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뭐 운동 끝나면 막 도파민이 막 많이 나온 다음에 그 얘기하다가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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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랑 먹을 때 자기도 와야지. 아, 또 내가 또 어떻게 가. 벌써 계획이 다 세워져 있지. 아까 그 아저씨가 마셨잖아. 본인은 술 맛있게 먹으려고 운동한다고. 맞아. 그게 진짜거든요. 충격적이었어. 그러니까 그거 진짜 아시는 거야. 운동하고 술 먹는 맛 이거 한 번 여기 빠지면 아저씨가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도파민 막 빡빡빡 나온 상태에서 이 빈속에 이거 차고 들어가는 그거는 아는 사람만 알거든. 가지고 바로 다음 주에
아저씨. 제가 짝꿍인데요. 하이. 근데 오늘 내가 너무 너무 힘들었어. 아니 우리는 애기도 있잖아. 아 맞다. 아 녀석. 맞다 맞다. 깜빡깜빡 하는구나. 아니 아니야. 자. 기분이 좋다.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. 너무 고마워. 운동 이거 알려준 게 스피니 진짜 제일 고마워. 제일 고마워 정말로. 나랑 결혼도 하고 내가 애도 낳고 했는데 이게 제일 고맙다고? 아니, 진짜 아무것도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하고 한 선생 타코야끼 하나에 요거는 같이 짠을 하는 걸로 합시다. 자 먼저 나도 자 부터 짠. 와 맛있어. 타코야끼 맛있어. 여기 와사비만 너무 맛있어. 이게 제일 맛있어. 이만한 운동이 없다니까. 진짜 운동 정신 건강 몸 건강 이거 다 낫게 하려고 제가 100방을 뛰었습니다. 스피닝도 그걸 인정. 여러 군데 데리고 다녔어요. 아, 본인한테 맞는 거 찾으라고. 아, 맞아. 그리고 뭐 집 앞에도 데려갔었고 이쪽 동네 저쪽으로 나가는데도 갔었고. 맞아.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면서 막 요것저것 했었는데 제일 완벽한 곳 찾았어. 아, 뱅뱅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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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짜자잔! 백순대볶음 완성! 아,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씻겨서 내려갑니다. 주변에 이렇게 삼삼으로 낮술 드시는 분들이 계시네요. 아, 저는 근데 많이 못 먹어요. 낮에는 워낙 약하기도 하고 오늘 마감 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. 가자마자 해야 돼. 미쳤어. 미쳤나봐 진짜. 요것만 마무리하고 또 저 패딩인데 신발 아직도 슬리퍼. 밖에 벌써 어두워졌습니다. 오늘은 루영이 하원하는 거 제 담당이라서 제가 얼른 가봐야 돼요. 얼른 얼른. 원래 이 시간까지는 루영이가 잘 안 있는데 오늘 저희 둘 다 일정을 오후 일정을 전혀 못 빼서 루영이가 오늘 좀 늦었어. 아 근데 하필 오늘 또 애기 컨디션이 안 좋다고 미열이 자꾸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어 저기 있다. 어 저 우리 그 하원차인데. 어 어떻게 가신 거지? 어 나 빨리 가서 저거. 어 네 빨리.
너무 맛있겠다. 아, 잠깐. 경건하게. 머리가 살짝 덜 말랐지만 묶고 저 이제 씻고 나왔고 새우부터 재빨리 먹고 시작을 할게요.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. 딱 한 병만 까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다. 새우 단맛이 싹 잡아줘요. 근데 집에서 먹으면 좀 이게 편한 게 여기를 이렇게 여기 한 번에 그럼 이렇게 쫙쫙쫙 까져서 아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서 소름돋아. 새우구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잠깐만 한 점만 더 먹고 자 이번에는 간장에다가 해서 된장 베이스 맛있다. 아 너무 맛있어. 아 약간 조금 기름기 있는 부위니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뭐 우리 집에 회주하는 사람이 지금 저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약간 오늘처럼 저 혼자 있는 날 야식은 최근에 먹은 것 중에서 미팅 끝나고 갔었거든요. 저기 무랑인가 시흥 쪽에 엄마 손 칼국수라는 데가 있어요. 좀 도로변에. 원래는 칼국수가 유명한 데인데 새우 팔더라고요. 아 제일 맛있었습니다. 돌았다 오늘. 깻잎도 향긋하고 난리야. 내일 또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할 것들이 천지입니다. 카메라 꺼지면 좀 더 추잡스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요거 남은 대여섯 마리만.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. 잠깐 잠깐.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. 안녕 안녕 안녕. 소화시킬 겸. 그리고 나는 솔로 보면서. 아 이거 진짜 나 너무 심해. 내가 계속 맨발로 지금 슬리퍼를 아직도 신고 다니거든요. 근데 혹시 내 영상 보면서 지금 밥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발은 최대한 안 보이게. 아 이번 뭐 나는 솔로 거의 지금 작두 탔죠. 저기 있는 피디님은 좋겠어. 알아서 이런 기라성 같은 출연자분들이 알아서 나와주시고.
아, 오늘 여기는 새로운 배경입니다. 아, 류영이 오늘 방금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됐어요. 여기는 광명에 있는 좀 큰 병원이고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요.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. 류영이 콧물 많이 흘린구나. 잠깐만. 열이랑 혈압이랑 뭐 심박수 그런 기본적인 거 체크하고 이제 요거 옷 갈아입고 5층으로 가서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됩니다. 자, 류영이 첫 병원복 환복 완료. 잘 입었어 그래도. 아, 좀 좀 마음이 아프네요. 5층 가서 주사 맞고 올게요. 아, 수액 맞는 거 진짜 아프다던데 애기들. 피를 잘 못 찾아서. 가자! 고르야! 5층 가자! 가자 가자! 아, 왜? 그거 떼면 진짜 안 돼. 아, 지금 첫날이긴 한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, 이거. 손에 이거 수액 건들지 마! 방 안에 요 정도 가동 냄비가 있어. 그래서 건들지 마. 너 일부러 지금 이러는 거야? 어? 일부러. 유영아, 이거 손 대면 안 돼. 이거 손 대면? 그거 손 대면 내일 또 다시 해야 돼. 이거 안고 이게 안고? 아, 안고 이거 안 뽑히게. 계속 따라다녀야겠는데? 우와, 진짜. 아까 흘렸던 눈물이 무색할 만큼 지금 눈물 쏙 들어갔어. 진짜 힘들어. 아니, 미친, 이렇게까지 힘들다고? 아, 난 모르겠는데? 알았어. 이거 누구야? 류영이야? 애기들 자기 엄청 충만한 거 아시죠? 본인의 얼굴에 취해서 계속 카메라 쳐다보고 노는 거 좋아해요. 거울 보고 웃고 두드리고. 빨리 건강해져서 가자. 자, 드디어 퇴원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, 류영이. 깍깍깍. 집에 가자. 루퍼가 오랜만에 데리러 나왔고요. 아, 고생을 시원이가 제일 많이 했죠.